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서포터를 맡고 있는 벤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KT를 이기고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부터 이제 아무래도 KT에서 옛날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감독님이 꼭 이겨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지면은 네, 밥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네. 일단 저희가 그냥 미 그라가스는 이제 용준이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쓰고 싶다 해서 준비한 거고 뭐 딱히 저희가 벤픽에서 막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넥서스 이제 때리기 전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다 서로 너무 치열하고 네, 서로 조심해야 돼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아차 싶었죠. 네. 근데 이게 일단 캐틀이 후반 가면은 진보다는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거 믿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LCK에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이제는, 네. LCK에서 좀 많은 좋은 인상을 좀 주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력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이게, 성준형이 이제 알기 전까지는, 그냥 엄청 진짜 잘생겼다, 연예인 같다, 뭐 그런 생각 하면서 되게 시크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엉뚱하고 좀 4차원에 좀 재밌어서 네 저는 그래서 성준이랑 사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끝나고도 계속 연락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실력이 올랐다고 지금 올랐다기에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이제 그때는 저랑 이제 미스 선수랑 좀딱 그때 더블이 있었을 때 엄청 잘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지금 더 잘했다고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이 시어 선수랑 그다음에 콘디 정글 선수랑 네뭐 그렇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이제 연락은 안 하지만 이제 그뭐 이제 웨이보 거기서 가끔씩 제가 댓글 달고 서로 네 그런 정도. 아네저 이제 예전에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되게 뿌듯하고 이제 제가 게임 메시지로도 힘내라고 연락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일단 이게 아직 보지 와이프랑 아기도 보지 못해서 좀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준이 형 보면서 느꼈는데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잤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쟤는 진짜 모든 게 귀여워가지고 뭐 발가락 뭐 그런 것도 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보면서 일단 저를 좀 많이 닮아서 엄청 좋기도 한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코가 복코거든요. 돼지코. 근데 그래서 코까지 좀 많이 닮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미안하네요. 아 힘이 나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그 중국 쪽 가기가 힘든데 비자가 잘안 나와서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월드컵을 진출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네 아마 좀저 빨리 더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엄청 힘내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상관없지만 저희가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기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똑같이 노력할 거예요. 아프리카 팬분들, 저희가 엄청 좋은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